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피식 파이. 연애할 땐 반찬 흘리며 허겁지겁 먹는 그 모습이 복스럽고 귀엽게 보였었죠. 그래서 닭다리도 내주고 그랬었는데 여보 치킨 다리 두 개 다 내 거죠? 이젠 콩깍지가 벗겨졌는지 양쪽 손에 다리 두 개 들고 먹는 아내 모습이 화가 나네요. 맛있다. 촉촉한 눈빛, 통통 튀어나온 뱃살, 그리고 달달한 말 한마디에 제대로 콩깍지 씌었었죠. 근데 이젠 난 물이 불어. 내 70%나 차지하고 있잖아. 이러면서 술주정할 때 술살로 덧진 뱃살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네요. 자, 진짜 웃음을 찾아드리는 시간 피식타임이죠. 피식타임의 실질적인 대주주 피식타임의 비주얼 메인센터 피식타임의 빛과 소금 피식타임의 큐리 프리리 정재영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재영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정말 피식타임의 빛. 네. 아, 뭐 소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제가 빛이라서 비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나니까 빛밖에 네. 남지 않았더라.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어둠이 지금 싹 거쳤어요. 네, 어둠이 지금 싹 거쳤어요. 지금. 네. 그리고 또 이제 비주얼 메인 센터. 요거는 종종 들어보십니까? 아, 요거는 네. 요거 가끔 중의적으로 좀 반어법적으로도 예, 예. 쓰이기도 하고 하지만 아, 그럼 뭐. 그럼 가지셔야 돼요. 가지셔야 돼요. 네, 네. 제 건 걸로. 예. 자, 그럼 실질적 대주주. 이거는 확실하게 그 배분이 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피식 타임 안에서는 네. 지금 뭐 이미 실적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예, 예. 예, 제가 대주주인 걸로. 아. 네. 아. 몇 할 정도? 아, 피식타임에서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예예. 예. 예, 예, 예. 완전히 대주주. 네. 자, 그럼 피식타임의 큐티. 뭐 큐티는 뭐 큐티하잖아요. 네. 귀여워. 귀여운 게 아니라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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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언뜻언뜻 프리티. 네. 자, 그리고 매주 수요일 스케줄표에 최파타 세 글자를 적어뒀다는. 의리의리한 분이십니다. 스페셜 게스트 오마주.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우리 오마주 씨.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부부예요. 네. 부부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네, 오늘 부부 동반 특집으로 예. 예, 약간 동치미 느낌으로 한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서준맘 나오셨을 때. 아, 배용남. 예. 근데 이제 서준맘이 이제 막 이제 공중파에서 이제 활약을 하시잖아요. 네. 오마주 씨도 썸데이. 아, 그렇죠. 언젠가. 그럼요. 그럼요. 지금 얼마나 눈독 들이고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은 서준맘 너무 잘 나가서 기쁘기도 하지만 예. 한켠으로는 배가 시름시름 알아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배아름 소리가 그렇게 된다니까? 예. 아, 곧 곧입니다. 곧이에요. 예. 그거 뭐지? 곧 돌싱 아니야 미우새. 미우새 미우새 이런 데 예, 먼저 예. 한번 나가시고 예,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예. 돌아가면서 한 번씩 그 커플 약간 프로그램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가야죠. 그러니까 네. 좀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 저요? 아 저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나갈지 남편인데 같이 나가야죠. 아, 네네네. 김선영 씨가 뭐예요 오늘 커플 초대석인가요? 그렇게 됐네. 커플 초대석. 네. 예. 오, 예.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김성희 씨가 재영 씨의 부는 보는 게 저의 낙인데 기다리기 힘들었어요. 어디 보자. 오늘은 뭐 별로 안 부은 거죠? 부었어요? 그 제가 네. 아직 시차 적응을 못 해가지고 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른 생활 사나이네요. 아침 9시 아 저거 뭐야 저녁 9시에 자서 요즘 6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붓기 쫙 빠진 거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 근데 뭐 우린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최상의 상태라는 아니, 거죠. 확실히 빠졌습니다. 예, 예. 나도 엄청 부었어요. 하나도 안 부어보시는데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감기 걸리셨다고 했는데 감기 걸려가지고 아 진짜? 티 안 나요? 하나도 다행이다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나 봐. 그러니까 약간 그 네. 약간 좀 아프셔서 그런지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프면 조금 더 약간 청순해 이뻐 보이는 거.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지금. 아 그래요? 아무튼 근데 내가 이번에 느낀 건 하루아침에 아프잖아요. 그냥 네.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다 몸이 느낌이 코가 막혀 나 코 감길 것 같아 이런데 이제 감기
그러니까 어떤 그런 아픔도 하루아침에 하여튼 생기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제랑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아.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일단은 그 하고 싶은 게 무슨 뭐 내가 등산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뭐 핸드백 정리 이렇게 해놓고 네. 옷 벗어놓고 뭐 이렇게 책 좀 읽고 그런 일상이 다 못하게 되는 맞아, 거예요. 맞아. 힘이 없고. 맞아. 기침 너무 하니까 또 주변에서 여전히 눈치주대요. 어. 누가요? 누가 눈치줘요? 아니, 예전에랑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네. 아니에요. 어? 우리 조카는 막 기겁을 하고 막 해요. 예. 자기가 자기가 마스크를 끼면 되는데 자기가 뭐 얼굴에 뭐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면 아이고. 마스크를 끼면 안 된다고. 어허. 안 돼요? 레이저 시술했다고? 아니 그 우리 지금 화장 나가 지금 아픈데, 아픈데. 본인 레이저 시술이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그거 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스크 끼라고 눈치 주고 나도 꼈는데 자기도 끼고 들어오면 되잖아 안 되겠네요 이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한번, 한번 날리네요 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속상하다 예. 속상해 진짜 하여튼 여러분 정말 건강 잘 챙기셔야 되는데 네. 이 말도 너무 힘이 드는 것 같아 나는 우리 낙석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어쩌라는 거야? 빨리 뛰어가라는 거야? 뭐 멈추라는 거야? 그냥 맞으면 맞는 거야. 그렇죠. 예, 주의해도 그런 거는. 그러니까. 맞아요. 못 피해요. 그런 거는. 그냥. 하지만 늘 낙석주의래. 저기 휙 지나가자. 그러니까. 아니야. 느리게 지나가자. 어머. 그런 것처럼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맞아요. 되는 게 멀쩡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코가 좀 마르면서 콧속이 하다 이런 감기 오는데 이러더니 바로 아 맞아 그 느낌 속절없이 당해요 맞아. 그래 인생이 속절없이 당해 맞아. 이게 뭐 축구공처럼 날라오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니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주무시고 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네. 영양가 있는 거 챙기고 운동도 하고 진짜. 제천병민 씨가 마주님 지난번에 혼자 집에서 라디오 리허설 하다 오셨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리허설 하고 오셨나요? 리허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주제를 넣고 아니면은 제가 사실은 이 스케줄표에 수요일은 비워뒀었거든요 예. 왜냐면은 이 피직대학 분들이 LA 갔으니까 네. 혹시라도 잘 부르지 않을까 해가지고 일단 스케줄표에 최파타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스팸 전화까지 다 받았어요. 그때는 혹시라도 몰라가지고 오는 것도 다 놓칠까봐 070 이런 거 다 받았거든요. 070 다 받았나?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로이킴 씨 나와야지. 이주석 씨 나와야지. 좋지. 하다 보니까 나는 언제? 근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네. 또 한번 시뮬레이션 지난번 방송 때 거 한번 싹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주제에 맞게 이렇게 네. 혼자 읊조리는 거죠. 연습을 했지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진짜 준비성이 한 2주 후에 이제 라디오스타 가 있을 거예요. 2주밖에 안 남았어요? 2주. 3주. 아, 그럼 지금쯤 작가님한테 3주. 연락 왔어요. 3주 무조건 너무 허황된 거라서 아니요 3주 가능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해요 김설아 씨가 근데 민수랑 용주 씨는 어디 갔어요 어머 우리 민수하고 용주 안 보다 물었네 오마주 씨랑 얘기하는 바람 그렇군요 저는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몰랐었는데 우리 또 그렇지만 뭐. 그렇죠 예. 민수는? 일단 민수 씨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저기 에이전트 훈련을 갔습니다. 민방위 훈련 대원. 네. 민방위 대원 훈련을. 네. 그럼 민방위 같은 데 가면 네네. 막 사람들이 말 시키고 막 그러나? 궁금해요. 그 안사랑 사나키 한번 해봐요. 거기는 사실 분위기가 어때요? 약간 죽은 시인들의 사회예요. 거기는 가면 다 침체돼 있고 다들 이제 그 어떤 국가의 부름을 받으러 온 곳이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긴 한데 일단 굉장히 진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말을 안 하는구나. 그렇죠. 서로 안 보고 핸드폰 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핸드폰 못 해요. 예. 그럼 뭐 할 게 없는데 뭐 해? 그래서 앞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앞에만 다 같이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뭐 조금 졸리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잠이 들기도 하고. 아니 그럼 끝나고 나서 술 한 잔은 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서? 그거는 예비군 때. 예비군. 학생 예비군이라고 학생들끼리 같이 가는 예비군인데 그때 이제 끝나고 다 같이 이제 술 마시러 가는데 요 민방위는 끝나고 나면 바로 집에 갑니다. 바로 집으로. 네.
어, 나 지금 가, 어, 알았어, 알았어. 예. 어, 수파 단, 수파 들를게. 어, 그래, 그래. 그 당근하고 콩나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바이브예요. 아, 예. 그렇구나. 예. 그럼 이 용주도 어디 갔습니까? 아, 이용주 씨는 현재 지금 어, 행방이 묘연한 관계로 어. 어, 이 최파타를 빌어서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이용주 씨 어, 키 아, 191입니다. 그래, 예. 네, 찾으시면 뽑겠다. 네, 네. 발견하시면 딱,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금 방송을 안 왔다 이거죠? 어,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안 되겠네. 아니, 뭐, 네, 뭐 다른 스케줄을 갔습니다. 예. 예, 여기 KBS에 가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설마 은진의 프로 가서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와, 그럼 대충격인데요,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해? 잘라야죠. 아이, 그럼 빌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빌어야지. 나 어떻게든 그 빈 자리 차지하려고. 네. 자, 송진아 씨가 아, 정재영 씨 보고 싶어서 목 빠지는 줄 미국물 먹고 온 느낌이 어떠세요? 아. 사실 진짜 미국물을 되게 많이 먹고 싶었는데 예. 미국에서 일단 14일 정도, 13일 정도 있었는데 이틀 빼고 계속 일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회의를 계속하고 컨텐츠 계속 찍고 막 그 PD 친구들은 다 편집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엄청 미국을 느꼈다라는 느낌을 받진 못했고 오히려 미국의 가정생활을 되게 많이 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예. 밥을 밖에 나가서 많이 못 먹고 안에서 주로 해먹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침에 그 토스트에다가 그 계란 스크램블 해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그거 시리얼에 해서 먹고 그래서 한 14명이서 같은 이제 숙소에 묵었었는데 어. 거기서 이제 남자 14명이 같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개판이죠. 네. 네. 냄새도 나고 예, 예. 제가 인별그램 스토리를 봤는데 고기만 한창 아, 오셨더라고요. 예, 예, 예. 숙소에서 또 고급나무로 그 고기 그릴이 있어가지고 예. 아 이거는 미국에서 고기 그릴을 안 하면 이거는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좀 약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제가 또 고기를 거기서 많이 많이 굽고 고기 많이 먹고 어 좀 아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날씨 좀 느끼고 예 그렇게 해서 약간 아, 한국 딱 들어왔는데 아 날씨가 이게 아닌데 아, 약간 아, 느낌이 약간 네. 어, 약간 아 좀 다시 LA로 돌아가고 싶은 약간 네. 느낌이 뭐, 들었습니다. 야채도 너무 좋고 과일도 많이 드셨어요? 그 미국에서 콜라를 먹는데 레몬을 항상 띄워주더라고요. 어, 야채를 생각보다 많이 먹지 않은 것 같아요. 레몬만. 네, 레몬만. 네. 살이 많이 안 찌셨어요. 미국 간 사람치고는. 그래서 많이 걸으셨다고요? 네, 많이 걷기도 많이 걷고 많이 못 먹었어요. 사실. 왜냐면 아침에 그렇게 먹고 밖에 나가서 한 끼 먹고 원래 보통 야식을 먹거나 하잖아요. 예. 한국에 있으면 배달을 해서. 근데 미국은 이제 밤이 되니까 아무것도 없지. 네, 뭐가 없어요. 예. 뭐가 없어가지고 시킬 수가 없으니까 밤에 그냥 손가락 빨고 있다가 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일하다가 자고 뭐. 그렇게 하여튼 이번 미국 출장 성공적이셨습니까? 일단 콘텐츠가 아주 네.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기대된다. 예. 그럼 당분간은 조금 여유가 있겠네요. 많이 찍어 오셨으니까. 아 근데 또 한국 오자마자 또 이게 또 촬영이 또 밀려 있는 것들이 또 있어가지고 아, 네, 쉬지 않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하고요. 네. 자 정재영 오마주 씨와 함께하는 피식 타임. 자 오늘의 주제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콩깍 아.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든 무슨 말을 하든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머리 한번 쓸어 넘겼을 뿐인데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조각상이 눈앞에 있는 것 같고 부장님이나 할 것 같은 아재 개그도 사랑하는 사람이 하면 유느님 유재석 씨처럼 보이고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도 시인이 아닐까 감동받을 때도 있죠. 자 이렇게 콩깍지의 힘을 빌려 사랑에 푹 빠졌던 에피소드 콩깍지 벗겨지고 그때 왜 그랬을까 날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뭐 단도직입적으로 콩깍지씩 콩깍지 한 번씩은 다 씌워봤죠? 그렇죠. 이게 씌워야 예. 사랑을 시작하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오현주 씨는 어느 정도? 몇 번? 뭐 항상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일단 씌운 상태에서 씌워진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아요. 어떤 때 씌워지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잖아.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보면 그러니까 내가 왜 쟤를 그 보라색 셔츠에 막 이런 거 진짜 말도 안 돼. 최악. 보라색이 저렇게 잘 봤다니. 특히 막 저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화 못하는 컬러야. 그런 거에 콩깍지 씌워. 진짜 그 저는 이제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좀 약간 되게 취향이 독특하시다 하는 그런 분들을 지나가다 보면은 아 저게 콩깍지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마주 씨가 약간 콩깍지 전문가로. 아니야 잠깐만. 어떤 여자가 특이하게 옷을 입었는데 콩깍지라니. 아니, 아 그런 분이 들어와요? 아니 그러니까 남성분이 남성분이 되게 독특한 스타일의 소유자인데 여성분이 되게 막 하트병병 막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콩깍지지 콩깍지지. 어 그러면은 어떻게 어떻게 만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콩깍지가 외모적으로 1차적으로 가장 쉽게 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사귀었다가 나중에 보면 어 왜 코가 저기 있지? 몰랐던 게 이렇게 보이는 맞아,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콧구멍이 왜 갑자기 그러니까 저, 제대로 보이는 게 이제 콩깍지가 샤 부겨진 거고 그냥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콩깍지 씌운 맞아, 거지. 맞아, 맞아, 맞아. 약간 그 특히 어렸을 때 한 번도 연애 안 했을 때가 사실 콩깍지가 제일 심한 거 같아요. 맞아요. 약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렇게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딱 생기고 났을 때 그때 당시에는 막 미치게 막 좋아했었는데 나중에 보면 나중에 졸업하고 뭐 나이 먹고 20살 돼가지고 다시 옛날 사진 보면은 내가 얘 왜 좋아했었지 그러니까, 약간 그 느낌이 안 나지. 재혁 씨는 어렸을 때라도 어떤 거에 그렇게 마음이 빼앗겼었어요? 저요? 아, 근데 네. 저도 진짜 그러니까 다시 돌이켜서 옛날 그 친구들을 보면은 내가 얘네를 왜 좋아했어?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는 그치? 게 콩깍지인 것 같아요. 그 순간은 왜 괜히 얼굴 하얀 거 첫사랑 뭐, 이미지 아니면 내가 너무 갖고 싶은 필통을 걔가 갖고 있어. 아 그런 거로 또 걔가 좋아하죠. 꽂힌 거야. 그런 걸로 그런 치면은 저는 약간 눈이었던 것 같아요. 눈 그러니까 눈 예쁜 여학생 보면 그냥 딱 눈만 보고 와 눈 쌍꺼풀 딱 이렇게 진하게 져 있는 거 보고 저는 그런 눈이 아니니까 와 약간 인형 같다. 반대로.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만도 2층집 소녀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어? 그 뭐예요? 2층집에 사는 여자아이. 약간 가녀리면서도 가녀리면서 괜히 2층집이야. 그러니까 괜히 동화 속 나오는 2층집 소녀. 우러러보게 되고 막. 그런 거였잖아요. 가녀린 소녀가 약간 주변에 살고 있는. 옛날 얘기다. 그러니까 반대로 또 여학생들은 그냥 농구공 하나 매일매일 들고 다니는 애가 콩깍지 씌운 거지. 그 멋있는 거야 그 오빠가. 그래봐야 뭐 1년 오빠인데. 맞아. 늘 책가방에 농구공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게 너무 멋있어. 그 여성분들은 약간 그 선배에 대한 로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있죠. 같은 학년이었으면 거들떠도 안 봤을 사람인데 한 학년 높다고 괜히.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우습지만 지금은 이제 밝고 건강하고 이런 게 너무 좋잖아요. 에. 근데 예전에는 괜히 우수에 잘고 괜히 땅바닥만 보고 맞아 약간 괜히 깡통이나 돌 차고 다니고 병약해 보이고 약간 비 오는데 우산 안 쓰고 참 그런 사람한테 마음이 가잖아요.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고 품이 있어 다니고 맨날 보듬어주고 싶고 좋아요. 우리 오만주 씨는 어떤데 또? 아 저는 콩깍지잖아요.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굉장히 로맨티스트였어요. 그러니까 데이트를 끝나고 나면 뭔가 알람이 울려요. 보면은 저를 이렇게 그 SNS에 태그를 하는데 감상평을 쓰는 거예요. 저를 태그해가지고 오늘 너를 만나 오늘 하루가 벅찼다 해가지고 그게 점점 글이 한두 줄이 아니라 막 세 줄, 여섯 줄, 열 줄 점점 길어져. 시간이 지나 난 모르는데 항상 내 지인도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태그하니까. 근데 나중에는 되게 로맨티스트다. 어떻게 이런 시인 같은 얘기를 할까 하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 둘이 있었던 얘기를? 징그러운 거야. 너무 화가 나. 막 내가 너를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벅찬지를 막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되니까 막 민망하고 진짜 깜짝으로 막 만나가지고 꽃 한 송이 주는 게 징그러워. 그건 이미 그 헤어지기 직전 아니에요, 그냥. 그 전에는 그러면 이제 하지 말으라고 해야지. 예, 그러면서 이제 하지 말아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전까지는 어머, 얘 되게 로맨티스트다.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로맨티스트는 피곤한 게 맞는데 맞아. 처음에는 콩깍지에 씌워가지고 로맨티스트다. 여기에만 꽂힌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콩깍지를 잘 쓸 거. 그게 같죠? 콩깍지를 계속 근데 이렇게 씌우게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는 매력이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약간 밀당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렇게 콩깍지를 계속 안 벗기게 하는 분들이 쉽진 않지만 그런 콩깍지 또 쓰고 싶지도 않고 어떤 때 또 설레어서 써보고 싶고 맞아요. 근데 사기꾼이 그렇게 설렌다잖아요. 자, 싸이 이재훈의 내 눈에는 듣고 4부에도 얘기 나눠집니다. 내 눈에는 그대가 천사로 보여 내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빠져 문화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최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정재영 오마주 씨와 피시타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콩깍지입니다. 콩깍지. 사실 우리가 콩깍지 뭐 벗겨내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인생에 한두 번은 콩깍지를 씌운 네. 그런 좀 행운을 누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콩깍지라는 거를 이제 한번 씌우기 시작하면은, 네네. 그러니까 이게 연인이라고 치면은 네네. 그냥 평생 안 벗겨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근데 그게 콩깍지가 유효 기간이 있어서 안 벗겨질 수가 없어. 비에 녹아. 비에 녹아요? 산성 비에 녹나요? 비에 녹아. 비에 녹아 내려가는구나. 화에 녹고. 화에 녹고. 경제에 녹고. 없어져. 안 녹으려면 다른 걸 열심히 네. 해야겠네요. 아니면 또 제3자가 나와서 확 벗겨져. 그렇구나. 그쵸, 근데 하여튼 이 콩깍지를 쓸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한 마음이 맞아요. 있을 텐데 맞아요. 본인이 약간 순수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떤 외모나 예. 뭐 다른 단점이 다 안 보이는 거죠. 너무 그 사람의 하나의 맞아. 장점만 딱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급할 때도 콩깍지를 써. 어떻게 해요? 급할 때? 나 연애한 지 너무 오래됐다. 근데 뭐 그냥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아까 오마주처럼 그럼 그냥 괜찮나 하고 사귀는 것 같아. 나 이렇게 좋아한다네. 어머 운명이야 이런 거죠. 어머 눈동자 봐봐 진심인가 봐. 그치. 그러니까 콩깍지가 안 씌워졌는데도 내가 그냥 억지로 만드는 거잖아. 그럴 수도 그쵸? 있죠. 그리고 사기도 나 지금 너무 급해. 나 요 돈뿐이 없는데 이 돈으로는 된대. 따라오시래. 보니까 옆에 사람들 다 잘 살아. 그런 이상한 콩깍지도.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좀 하여튼 약간 힘들 때 콩깍지가 잘 쓰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도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도는 거나. 도는 거랑 똑같아. 홍혜미 씨가. 네, 우리 남편의 구렛나루에 녹았었는데 지금은 싹 다 뽑아버리고 싶어요. 이런 거 진짜 있겠다. 이런 거 있겠다. 약간 이런데 턱수염 같은 거 좋아했었는데 네. 연애할 때. 자기야, 그 수염 좀 깎아. 아 왜? 옛날에 좋아했잖아. 나 그거 보면 너무 더워. 자기야. 내가 그거 싹 깎으면 내 낚시 보내줄게. 그럼 지금 바로 밀지. 근데 반면에 남자들도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하얀 피부에 반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저 허연 피부가 너무 싫더라고. 어머 예. 그럴 수가 있나? 허해가지고 밥만 먹는 게 너무 싫대. 그렇게 되는 게 있어, 그렇지? 옛날에는 약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되게 여자친구 생얼 보고 되게 귀엽다, 생얼 너무 이뻐 막 이랬는데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아유 좀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립스틱이라도 루즈라도 좀 그려 다리야, 이러면서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자기가 지금 16살이야 생얼로 밀게 막 이러고 옛날엔 좋아했다며. 아 옛날은 옛날이고. 지종순 씨가 네, 남편이 연애 때 코털을 길렀거든요. 그게 외국 배우 같고 야성적이고 멋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더러워요. 제발 면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음식물 묻고 그냥 바야바 같아요. 잠시만요. 이거 코털이 아니라 코수염이겠죠? 그치. 코털은 너무 이상한데. 그쵸. 코털을 기르면 코깍지 씌우기 힘든데 그거는. 코수염. 나는 아직도 이제 코수염 외국에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엄청 많죠. 유럽은 더 많고. 그냥 뭐 일상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수염을 기르는 문화는 아니니까. 약간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
닿았을 때 까끌까끌한 거를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희한하게 근데 외국 분들은 그런 걸 다 참으시는 건지 어쩐 건지 좋아하니까 그러나 그리고 약간 좀 멋있게 난대요 외국 분들이 아 그치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저는 기르면 이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맞아. 다 잘 되니까 선택받은 맞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게 이제 결혼 전에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다가 맞아. 결혼 후에는 깎아라 이러면 지저분하게 부부지만 좀 섭섭할 것 같아요 그래도 맞아요 좀 그래도 이렇게 응원해 줄 수 있는데 참 이게 결혼을 그냥 결혼까지만 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아기를 낳는 그 순간부터는 아우 그 털 좀 깎아 애한테 털 들어가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하다 보니 뽀뽀 안 해 뭐 이러지 깎아 그러면 맞아, 이제 맞아.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자르는 거라 와 좀 그렇죠 황동일 님이 아내랑 연애할 때 긴 생머리가 너무 청순하니 예뻤는데요. 결혼하고는 그 생머리가 지옥 같더라고요. 아내가 씻고 나오면 하수구에 머리카락이 치우느라 너무 힘듭니다. 사실 긴 생머리 유지하기가 어렵죠. 엄청 어렵잖아요. 보통 우리 같은 머리도 머리 감고 드라이하면 밑에 바닥에 막 떨어지잖아. 하수구에. 남자들도 많이 떨어지더만. 하여간에. 이런 거 치우는 게 힘든구나. 다 남편분이 치우시는구나. 근데 이제 약간 다른 건 남자가 떨어지면 이제 눈물이랑 같이 떨어진다고 흔히 표현을. 여자도 똑같아요. 그래요. 아, 진짜? 요즘은. 예, 예. 아, 근데 여성분들은 그래도 워낙 많이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남성분들은 떨어지기만 떨어지고 새로 나오는 게 없어요. 이 여성분들도 이제 출산하면 그때 우수수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때는 잘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이 되게 예민한 거예요. 맞아요. 아프거나 못 먹거나 이러면 또 많이 빠지잖아. 그렇죠. 네. 쓸데없는 털들 다 머리에만 났으면 좋겠어요. 9372님이 네, 우리 남편 연애 때는 동물을 사랑한 게 마음이 따뜻해 보이고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 강아지 안고 밥 먹고 강아지 안고 TV 보고 강아지 안고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강아지와 한 몸인 그 모습이 꼴 보기 싫어요. 난 이러면 너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강아지랑 같이 있어서 꼴 보기 싫은 게 아니라 그 앞에 중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강아지가 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긴 하죠. 근데 예. 이제 다른 걸 하면서 강아지를 안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착착해야 되는데 진짜 강아지가 뭐만 하면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 맞아 맞아.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준이는 일절 오질 않아요. 약간 고양이과네요. 네. 고양이과요. 개냥이. 오질 않으니까 어쩌다 내 곁으로 한번 와주면 난 거기서 얼음땡이 되는 거야. 얘가 내가 이렇게라도 하면 다른 데로 갈까 봐. 그럼 제가 톡을 하죠. 주변 사람들한테. 나 지금 목은 못 움직이니까 물 좀 가져다. 나 지금 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리모컨 좀 갖고 와봐. 이렇게. 네. 근데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제 저희 엄마가 네. 돌아가시기 전에 너는 준이가 딱이다. 네가 준이가 아니고 다른 강아지가 왔으면 다른 강아지는 대부분 다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부비적거리고. 그럼 넌 아마 방송도 못 나갔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준이가 그래도 밀당을 해주니까. 준이가 그냥 뭐 준이는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안으려고 그러면 벌써 도망가요. 진짜요? 진짜 특이하지. 같이 자다가도. 어떤 애는 동물인데도 너무 섭섭하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라니까요. 되게 도도하네요. 성격이. 같이 자는데 내가 딱 일어나서 준이 잘 잤어요? 이러면 집방으로 쏙 들어가요. 아이고. 꼬리 안 흔들어요? 안 흔들고. 그리고 이제 나 들어오고 나올 때는 막 꼬리를 흔드는데 안기는 건 싫어. 그 참 강형 씨를 한번 만나봐야 되나? 그러니까. 그럼 뭐해? 그게 준인데 우리 준인데. 그렇죠. 예. 예. 그 모습을 좋아하시는 거야.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모습도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네. 이 강아지나 반려동물한테는 콩깍지가 안 벗겨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콩깍지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준이도 엄마한테 안 벗겨지지. 아 그렇죠. 그렇죠. 그치 뭐 엄마는 뭐 맴매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맴매가 걔는 뭔지 모를 거야. 내가 맴매하고 그럼 좋아해. 자, 공이로비 콩깍지. 연인보단 친구가 훨씬 중요할 텐데 만나는 동안에는 눈에 뭐가
공인업의 콩깍지 듣고 오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게 이제 네. 남의 손주 자랑, 남의 아기 자랑, 남의 강아지 자랑이라는데 재영 씨 괜찮으셨어요? 아, 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예, 괜찮습니다. 마음도 넓으셔라. 아유, 뭐 너무 좋죠. 그래서 원래 그런 얘기할 땐 돈 만 원 내고 하는 줄 아는데 죄송합니다. 김현숙 씨가 네, 제 남편이요 연애할 때 발도 잘 닦아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발 뒤꿈치 각질 때문에 키 커진 거 아니야? 이러면서 놀려요. 그때 그 사람 어디 갔냐고요. 어머나, 아니 근데 여지껏 발을 닦아준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아, 진짜 대단하시다. 오, 아니, 사랑꾼이신데요? 아니 연애할 때 발을 닦아줄 일이 뭐가 있죠? 그러니까요. 세족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족식인데 이거는 이거 뭐 스승의 날 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버이날 같이 샤워하고 이럴 때 이제 발을 닦아주는 거. 아 그렇구나. 근데 발 맡기기도 쉽지 않은데. 그쵸? 그러니까요. 아 이게 뭔가 질환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약간 없으셨나 보지. 없으셨나. 아 그렇죠 그렇죠. 없으니까 주셨겠지만. 예.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대. 왜 그 닥터핏인가 왜 그 거기다 발 집어넣는 거. 남편 남자 발에는 안 가고 내 발에만 쫙 와 있으면 각질이 많았어. 그럼 괜히 귀여운 척 발 이렇게 계속 물잡고 쳐야죠. 이준영님이. 저는 아내의 알뜰한 모습에 반했거든요. 근데 7년째 용돈 동결입니다. 정말 너무 짠 그녀의 모습을 보면 이제는 좀 힘듭니다. 야, 근데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요거는 아마 7년째 동결이라서 힘들지만 아마 10년째에는 갑자기 여보 내가 집 샀어 딱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렇게 맞아 지금 우리 재영 씨 말대로 너무 이런 모습을 보이면 남편들이 힘들어하면서도 저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 돈의 액수가 문제지 7년 아니라 17년 모아도 집 못 살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그걸 나중에 여보 집 언제 사는 거야 우리? 이러면 그냥 중간에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집 살 돈 쪽은 아니다. 아. 뭐 너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뭐 땅에서 돈을 캐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 우리 부인이 이렇게 아끼니까 뭐라도 하나 해놨겠지. 뭔가 있겠지. 근데 이걸 중간 정산이 필요해. 오해가 안 되려면. 이런 걸 어떻게 은근슬쩍 한번 물어볼 수 있을까요? 아 자기야. 남들은 이 정도면 집 살 돈이 모인다는데 나는 지금 애 셋 학원비 그래도 당신 거기 안 하고 내가 다 하고 있어. 이 정도만 돼도 이제 와우 해야 되는데 이제 집을 생각한 남편은 띠리리. 그럼 이제 그 월급 쥐꼬리론이 나오는 거죠 이제. 힘들다. 자 강경호 씨가 네 아내가 연애 때 저에게 살인미소라고 웃는 게 천사 같아서 결혼했다더니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아 웃지 마 이보이지 마 라고 합니다. 와 이거는 너무 슬픈데. 아 이거는 아내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께서 그냥 웃음으로만 허허 이렇게 때우시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짜증이 난 거 아닌가. 이게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아니 그리고 좀 이쁜 짓을 했을 때 싹 웃는 게 살인미소지. 매일같이 하라는 약속 하나도 안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해서 몇 주째 밀려서 내가 하고 뭐 주말마다 누워있고 누워있고 네. 애들 좀 데리고 나가라도 안 나가고 네. 이러면서 맨날 웃기만 해. 내가 하라는 거 안 했어? 에이. 아, 너무 짜증나죠. 처웃지마. 처웃지마. 진짜 처웃지마가 절로 나오네요. 네. 윤영씨가? 네. 결혼 전에 귀걸이 바꾼 것까지 알아봐줘서 참 세심하고 자상하다고 생각했죠. 그거에 푹 빠져서 결혼했는데요. 이제는 새로 사는 것 좀 모르는 척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아는 척 하네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뭘? 요거 뭐. 참. 이게 그 연애할 때는 굉장히 이게 플러스죠. 네, 요거는 여성분들이 사실 제일 남자친구한테 원하는 바잖아요. 네. 내가 뭐 앞머리 조금만 집에서 잘랐어도 오늘 잘 자른 것 같은데 하면 밖에 나가가지고 누군가 알아봐줬으면 좋겠는데 남자친구가 못 알아봐 그러면은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약간 이렇게 묻게 되는 건데 아 요거는 근데 뭘 사셨길래 도대체 모르는 척 아니 대부분 부인의 바뀐 점은 일생 모르거든요. 원래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분이 특화되셨네. 아니 자기 애기 반지 바꿨네. 이런 거 뭐 소름 끼치는 거지 뭐. 자기 네일 바꿨네. 패디큐어 했어? 약간 이렇게 되면은 아니야 이거 옛날에 한 거야. 아닌데 여기 큐빅 세 개로 두 개 달았네.
진짜 눈도 좋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알아줬으면 싶으면서도 너무 이렇게 감시다 하는 것 같아. 네. 거기다 내가 새로운 거 득템했는데. 옷 같은 거. 어. 슬쩍. 아니야 이거 나 3년 전에 입었던 거야. 뭐야 그거랑 위치가 틀리잖아. 그건 포켓이 없었는데 지금 포켓 있자 이러면 소름 끼칠 것 같다. 그쵸. 근데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수수께끼 퀴즈처럼 내보고 싶긴 하네요. 근데 이런 거 잘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더라. 같은 가족끼리도. 약간 저희 안에서는 약간 용주 형이 항상 뭐만 하면 그래 용주가 또 좀 잘 알아보는 용주 언니죠. 언니 용주 언니죠. 있다. 용주 언니는 그리고 첫 파타에 오면 항상 맨 처음 하는 게 그 화정 누나의 그 디테일 스캔을 하고 오늘 뭐 바뀌셨네요. 너무 이뻐지셨어요. 딱 한마디 이제 스몰 토크. 그러니까 항상 여자들은 뭐가 바뀌었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뀌어서 이뻤네 이거를 듣고 싶은 거지. 네. 뭐가 바뀌었네. 아 저번 게 더 잘 어울렸는데 이러면 너무 싫죠. 속 터지는 거죠. 우리 용주 씨 점은 어떻게 됐어요? LA에서 부각이 됐나요? 아니면 다시 발현이 됐어요? 아니요. 점은 지금 그 또 다른 소강 상태요?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그 아주 성공으로 대치료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또 자외선이 또 세니까. 네, 자외선이 세니까. 신진숙 씨가 예전에는 남편이 노래방에서 불러주던 임재범의 고해가 그렇게 감미로웠는데 지금은 그 노래 부를 때마다 마이크로 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해는 이게 약간 장난 반 위기 반으로 해서 딱 연애 전에 그것도 무르익으면 하지도 못해 그냥 초입에 한번 하고 끝내는 노래입니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금지곡으로 금지곡이 맞는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이건 임재범 씨만 부르는 걸로. 요거 진지하게 부르면은 좀 별로일 것 같아요. 분위기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썸도 아니야. 썸 시작하기 직전에 다들 막 이렇게 웃고 이럴 때 한번 해야 했을 때. 근데 요게 이제 잘 통하면 딱 내 짝이 되는 거죠. 아, 요거 근데 이제 한 소절만 해보세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감히 그녀를 사랑합니다. 저기 휠체어 하나 갖다 드릴게요. 아파 보이죠? 아파. 자, 광고 갈게요. 김민영 씨가 제 친구가 진짜 진짜 재영님 진짜 좋아하거든요. 콩깍지 맞죠?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네, 저의 매력을 알아보신 거죠. 그렇죠. 이거는 콩깍지가 아니고 이제 피식대학의 어떤 매력을 알아보신 그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저의 이 성실성, 그 꾸준함, 그걸 보시고. 아니 근데 저도 이제 부부 역할이잖아요. 네. 점점 더 정들고 왜 우리 오빠가 어때서 이런 식으로 되고. 그렇죠. 진짜 가끔 이 댓글에 재영 씨 점점 잘생긴 것 같아 왜 그러지 막 이런 댓글이 있어요. 뭐 몇 분 몇 초. 근데 저도 모르게 그걸 한 열 번 정도 돌려본 적 있어요. 정말 너무 귀엽게 나오는 그 장면이 있는 거야. 정말 그래. 이게 이게 팀이 중요합니다. 이래서 이런 내 자신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오늘 부부 특집 최고래요. 김소희 씨가 마주 씨 우리 최파타에서 또 만나야겠다. 이대로는 아쉬워서 안 되겠어요. 맞아요. 늘 함께 해주시기 바래요. 네. 자, 벌써 끝날 시간인데요. 오늘 저는 특별히 피식대학의 오마주 씨 함께해서 정지영 씨 했어요. 우리 내일 봐요. 안녕. 안녕. 에러.